쌍절곤 교육에 들어가겠습니다. 처음으로 배우실 기술은 정면치기인데 이 기술은 단일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준비 자세에서 손목의 스냅을 이용하여 팔을 앞으로 쭉 뻗으며 타격하고 다시 회수합니다. 이 동작을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상하 흔들기입니다. 전체 동작은 두 가지 구분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준비 자세에서 하나에 들어 올리고 둘에 내립니다. 이때 팔꿈치를 들어 올려 팔이 처지지 않도록 하여 동작하시기 바랍니다. 이 동작을 반복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하나, 둘. 이번에 배우실 기술은 어깨 상하 돌리기입니다. 전체 동작은 두 가지 구분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일단 쌍절곤을 들어 올리고 하나에 한 바퀴 회전시켜 내립니다. 둘에 반대로 회전시켜 들어 올립니다. 이 동작들을 반복합니다. 하나, 둘, 하나, 둘. 배우실 기술은 흔들어치기인데 앞에서 배운 상하 흔들기와 정면치기를 연결시킨 기술입니다. 전체 동작은 세 가지 구분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준비 자세에서 하나에 들어 올리고 둘에 내리고 셋에 바로 이어 정면치기로 연결합니다. 이 동작들을 반복합니다.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. 배우실 기술은 상하 교차잡기입니다. 전체 동작은 네 가지 구분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준비 자세에서 하나에 들어 올리고 둘에 한 바퀴 돌려 내립니다. 이때 오른 주먹 아래로 왼손을 붙여 잡습니다. 셋에 왼팔 위로 들어 올리고 넷에 한 바퀴 돌려 내립니다. 이때에는 왼 주먹 위로 잡습니다. 이 동작들을 반복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
배우실 기술은 대각선 치고받기입니다. 전체 동작은 두 가지 구분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준비 자세에서 들어 올리고 하나의 대각선으로 휘둘러 칩니다. 둘에 다시 올려 칩니다. 이 동작들을 반복합니다. 하나, 둘, 하나, 둘.